브리튼의 왕, 신께서 선택하신 왕, 붉은 용의 선택을 받은 위대한 왕 우터 펜드라곤의 아들이며 과거와 미래의 왕으로 불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더왕은 엑스칼리버를 뽑음으로써 신의 계시에 따라 브리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국 전역에 드디어 왕국이 왕을 얻었다는 소식이 퍼졌죠. 사람들은 왕의 이름이 아더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죠. 그가 고귀한 집안의 아들이 아닌 가신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아무도 뽑지 못한 검 엑스칼리버를 뽑아 신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즉위함으로 야만족의 침입과 귀족들의 난폭한 군사들에게 지친 자신들과 브리튼 섬을 훌륭하게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제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가 신의 계시가 적힌 검을 뽑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선 어쩔 수 없이 그 젊은이를 인정하는 척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검을 뽑은 일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는 악마의 피도 섞여있는 자가 아닌가? 혹시 악마들이 의도한 왕은 아닐까? 대제후들의 입에선 아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단지 검을 뽑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머리를 조아려 하는 자신들의 입장이 화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아더는 안토르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밝혀졌고 그렇다면 그는 출신을 알 수 없는 사생아로 저런 천박한 자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반역적인 말까지 그들은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더는 왕이 된 후 관례대로 대제후들과 제후들, 기사와 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대제후들은 서로 멋대로 협의 후 일부러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출신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천박한 자를 왕으로 섬길 수 없소 라고 대놓고 말하고는 자신들의 영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반란을 선포한 것이고 브리튼 섬의 최고 대영주들 11명의 대제후들은 곧 군대를 연합하여 아더왕의 궁성으로 군대를 몰아 진격합니다. 아더왕은 반란군과 대치했고 엑스칼리버를 휘두르며 반란군을 제압합니다. 그러나 대제후들은 아더왕만을 노렸고 아더왕을 말채로 넘어뜨리지만 이때 양아버지 안토르와 아들 케이, 훗날 원탁의 기사의 일원이 되는 베디비어가 목숨 걸고 달려들어 아더왕을 구합니다. 이들의 분전으로 대제후들의 군대는 일단 후퇴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한 군대를 이끌고 대영주 우리엔이 소유한 소라우트 성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잠시 군대를 정비하던 찰나 자신들의 영지에서 전령이 도착합니다. 우터왕이 힘들게 몰아냈던 색슨족이 다시 대규모 침략을 시작했다는 급보였죠. 색슨족이 이미 많은 영토에서 약탈과 학살을 일으키고 있다는 급보를 받은 대제후들은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틈 일어난 일에 대해 망연자실합니다. 그들은 이미 아더왕의 협력을 구할 수 없음을 알기에 어떻게든 침략자들을 격퇴할 생각으로 영지로 돌아가 그곳에서 연합하여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이 바다 건너 브루타뉴 지방에서는 레오다간이라는 현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용맹하고 뛰어난 왕이었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오다간 왕의 영토를 노리는 황폐한 땅의 왕 클로다스라는 야심이 많은 왕이 있었는데 이 클로다스는 로마와 동맹국이었고 독일의 공자 플로레와도 동맹관계였습니다. 클로다스는 3국의 힘을 합쳐 레오다간 왕의 영지를 공격했습니다. 레오다간 왕은 자신의 친구인 베노익의 반왕과 고네 보우트라는 두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로 형제였던 반왕과 보우트 왕은 친구의 위기를 두고 볼 수 없었지만 별다른 힘이 없었던 반왕과 보우트 왕은 브리튼의 아더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더 왕을 만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자신들을 도와준다면 아더 왕을 합당한 자신들의 주군으로 모시고 브리튼을 침략한 색슨족을 몰아내는 데 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맹세합니다. 아더는 성물함을 가지고 오게 하여
그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요청을 받아들인 아도왕은 바다를 건너 레오다간 왕을 구하기 위해 출병합니다. 전장으로 앞장선 아도왕은 클로다스의 연합군의 로마 장수인 폰티우스 안토니우스와 대치하게 됩니다. 반항은 아도왕에게 저자는 당신이 상대하기엔 너무 크고 강하오. 당신은 아직 어리니 내가 상대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도왕은 눈앞의 상대와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내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안토니우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더의 창은 안토니우스의 방패를 그대로 뚫고 몸을 관통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우트는 아더에게 와 반왕이 독일의 프롤레 공작에게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립니다. 형이 죽는다면 내 일생에 더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아도왕은 그를 구하러 갑시다 라고 말하고 반왕에게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적은 3국의 연합답게 굉장히 많은 숫자였고 곧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멀린이 나타납니다. 멀린은 왕의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가 깃발을 높이 들자 깃발에 그려진 붉은 용의 입에서 불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혼란에 빠진 프롤레 공작의 군대에 브리튼 병사들이 반격을 시작했고 곧 전세는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보우트 왕은 클로다스를 쓰러뜨렸지만 그는 간신히 도망쳤고 아더 왕은 프롤레 공작의 얼굴을 쳐 큰 상처를 냈지만 그 역시 이내 말고삐를 당겨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전투는 브리튼과 부르타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고 멀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레오다간 왕은 자신의 성으로 아도왕과 반왕, 보우트왕, 브리튼의 기사와 군사들을 불러들였고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며 자신들을 도와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레오다간 왕의 딸인 귀네비어 공주를 처음 보게 된 아도왕은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후 훌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보낸 아도왕은 브리튼 섬이 색슨족의 침입으로 점점 더 큰 백성들의 피해가 나고 있으며 대제후들이 모여있던 성 또한 색슨족에게 포위당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도왕은 즉시 부르타뉴 지방의 군대와 자신의 군세를 몰아 브리튼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색슨족에게 포위당한 대제후들의 성으로 멀린이 잠입합니다. 멀린을 본 대제후들은 빛이라도 본 듯 좋아하며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멀린,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해 있어. 지혜로운 조언을 주시오. 어떻게 해야 저 야만족들을 몰아낼 수 있겠소? 멀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신께서 선택하신 왕을 인정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신께서 여러분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왕국은 무너지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멀린, 그대는 현자이니 그렇다면 아도왕이 도대체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오. 만약 그 대답에 그가 왕으로서 설득력이 있으면 우린 그를 섬기겠소 라고 말했고 멀리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눈앞에 왕국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합법적인 왕을 섬기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적당한 시기가 오면 그분이 누구인지 밝히겠습니다. 영주들은 잠깐의 회의 끝에 멀린의 말을 믿기로 하고 조수 멀린, 우리는 아도왕을 따르겠소. 허나 때가 되면 왕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야만 하오. 이에 멀린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왕을 찾아가 그를 섬기고 도우십시오. 라고 말했고 대제후들은 아도왕을 찾아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아도왕은 기뻐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더는 나는 아직 어려 기사 의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저에게 기사 서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1명의 대제후들은 이 영광을 우리엔에게 넘겼습니다. 우리엔은 칼등으로 아도왕의 어깨를 쳐 그가 이제 기사가 되었음을 선포했고 의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얼싸 안았습니다. 대제후들과 아도왕은 막사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있을 전투가 브리튼 전체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브리튼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진 오합지졸군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지휘 아래 하나가 된 단단한 바위 같은 군대였습니다. 아도왕이 이끄는 브리튼군과 부르타뉴 연합군은 색슨족과 대혈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도왕의 군대에선 훗날 원탁의 기사가 되는 용감한 청년들이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도왕의 젖 형제 케이, 무서운 베디비어, 우리엔의 아들 용감한 이베인, 굶으면 강해지는 검은 얼굴의 나보르, 이들의 활약에 결국 아도왕은 색슨족과의 바돈 전투를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아도왕은 이로써 신이 선택한 왕일 뿐 아니라 브리튼의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멀리는 전쟁이 끝난 직후 아도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다음 주 일요일 모든 제후와 기사, 가신을 왕성으로 불러주십시오. 아도왕은 멀린이 무언가 의도가 있음을 알고는 그의 뜻대로 하겠다 말했습니다. 왕은 모든 이들에게 소환령을 내렸고 왕성으로 모든 제후들과 기사, 가신들이 모였습니다. 멀린은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우르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우터 펜드라곤께서 아들을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르핀은 과거 아이를 넘겨줄 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난 정확한 날짜와 아이를 그대에게 넘긴 장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멀리는 안토르에게, 안토르여, 자네는 내가 아더라 이름 붙이라고 한 아이를 자네에게 건네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나? 라고 말했고, 이에 안토르는 멀린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바로 당신이 아이를 내게 건네주었지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르핀이 아이를 넘긴 날짜와 안토르가 아이를 받은 날이 일치하며 시간 역시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람들은 아더가 우터 펜드라곤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린은 사람들에게 우터 왕이 이그레인과의 사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게 되었는지 말했고, 그 아이를 자신에게 맡기기로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멀리는 제후들에게 이제 아도왕을 인정하겠느냐는 말을 물었습니다. 제후들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증인 우르핀과 안토르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멀리는 이그레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과 우토왕의 아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모습의 아기이긴 합니다만. 멀리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이들이여, 이제 왕이 어떤 가문 출신인지 모른다고 하여 그를 경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은 신이십니다. 나는 신의 이름으로 왕국의 명예를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는 바이오. 성 안에서 갑자기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났습니다. 아도왕 만세! 우터 펜드라곤의 아들, 브리튼의 왕, 아도왕 만세! 멀리는 웃음 지으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카올리언 성체의 모든 백성들은 드디어 왕국의 위대함에 걸맞는 왕을 얻은 기쁨을 마음껏 즐기고 환호하였습니다.